어서오세요. 진짜야 만다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제 걱정 따윈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. 자, 그럼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요 80년대 독일군 단화가 아니라 이 70년대 646뭐 슬림으로 커스텀한 버전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관해서입니다. 자, 그 다이어트 좋죠. 일단 뭐 이태리 남자들을 한번 볼까요? 이태리 남자들은 옷에 일단 잘 입습니다. 뭐 센스도 물론 있지만은 그들은 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태리 남자들은 밥 먹을 때 천천히 그리고 식단을 조절합니다. 항상 소식을 하고 과식을 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 남자들이 멋지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겁니다. 물론 저는 멋지진 않습니다. 찌질합니다. 그래도 날씬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. 뭐 제가 일부러 뭐살 빼려고 뭐 다이어트 하려고 뭐 헬스장 다니고 막 일부러 운동하거나 막 굶거나 막 그런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. 술도 먹고요. 야식도 하고요. 라면도 먹고요. 그런데도 저는 항상 59kg, 60kg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. 20년째 변동이 없어요. 항상 그 무게예요. 갑자기 푹 찌거나 갑자기 푹 빠지거나 뭐 그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 일괄적인 몸무게가 가능했던 이유는 많이 움직이는 거죠. 뭐 체질적으로 많이 살찐 사람들, 뚱뚱한 사람들 보면은 많이 안 움직여요. 그리고 뭐랄까 뭐 체질적으로 뭐 주로 유전 그런 거 많은데, 아무리 자기가 다이어트를 해도 부모님이나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체격이 있거나 이렇게 살이 많으면은 그 후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막 이렇게 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뭐 가까운 제 주위에도 뭐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고, 근데 또안 찌는 사람들은 또 죽어다녀요. 밤마다 맨날 라면 먹고 야식 먹고 했는데도 안 찌는 사람은 절대 안 쪄요. 저는 뭐 그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도 살이 찝니다. 그러나 저는 항상 많이 움직여요. 가령 TV 볼 때도 가만히 여기 소파에 누워가지고 안 봅니다. 항상 이렇게 TV를 보더라도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절대 어우 우. 가만히 누워서 안 보고 항상 뭐를 해요. 그리고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. 뭐 생산적인 일에 관하여 주로. 그 안에서 또 재미와 감성도 많이 찾고 그렇습니다. 뭐 기계적으로 뭐 사무적으로 그런 생각보다는 주로 감성적인 생각을 주로 많이 해요. 어떤 사람들은 뭐 요거 100m, 50m 걷는데도 뭐,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. 저만큼도 걷기 귀찮다고 해서. 저 같은 경우에는 뭐, 50m나 100m는 그냥 뭐, 그냥 잠깐 뭐, 슈퍼 가는 수준이죠. 뭐, 아무것도 아니잖아요, 그런 거. 근데 굳이 애써, 그것도 막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. 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, 뭐랄까. 운동도 따로 하고 또 약도 따로 사 먹고 다이어트 약도 사 먹고 또돈 내고 또 운동도 따로 해요. 저는 뭐 일부러 돈 내고 뭐약사 먹거나 뭐돈 내고 운동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일단은 여기 구독자님들 주로 관심사가 뭐 빈티지에 관해서 주로 옷들에 관한 그런 관심사들이 많으신데, 아무리 옷이 훌륭하고 좋아도
나랑 안 어울려. 계속 서적만 하고 있을까요? 벽에다 걸어놓고 XX만 칠까고 걸어가요? 뭐 아주 막 엄청난 막 값어치가 있고 막 그런 거면 모를까. 뭐 웬만하면 그냥 다 입는 게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입기 위해서는 내가 이 빈티지 주로 옷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물론 제가 뭐 이런 걸 말할 정도로 제가 뭐옷잘 입거나 뭐제 몸이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. 제몸 같은 경우에도 뭐 팔다리만 뭐 얼굴만 이렇게 광대뼈 이렇게 나오고 많이 좀 야위었을 뿐이지 이렇게 배는 나오고 그래요. 저도 배 나오고 여름에는 또 꼭지크림, 유두크림 있잖아 이거. 유두크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여름에. 그래도 아무래도 뚱뚱한 것보다는 날씬한 게 뭐랄까 옷들을 소화하는데 좀더 유리합니다. 제가 뭐 이렇게 뚱뚱해 본 적이 없어서 뭐그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적어요. 가령 옷을 맨몰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. 뭐 나랑 어울리지 않아서요. 뭐제 몸에 뭐뭐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. 뭐 이렇게 이유를 대잖아요. 근데 자기랑 잘 어울려 봐요. 그럼 팔 이유가 없잖아요, 그러면은. 자기가 뭐 이거 가지고 뭐 시세 오를 때까지 계속 갖고 있다가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몸을 더 가꾸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리 막 얼굴 성형하고 뭐 비싼 돈 들이고 막 일부러 헬스장 다니고 비싼 약 다이어트 약사 먹고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. 그냥 뭐랄까 움직임을 많이 생활화하세요. 계단 에스컬레이터 탈 것도 주로 계단 이용하고 엘리베이터 탈 것도 주로 계단 이용하고 아까지 거 100m, 200m 뭐 1km 뭐못 걷습니까 그거? 그냥 걸으면 돼요. 그리 어렵지 않아요. 아직도 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나요? 자, 그러면 오늘 한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생각도 많이 하고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TV 보는 것보다는 뭔가 TV 보면서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. 뭐 하면서 뭐 하는 거. 일본어로 뭐 나카라족이라고 그러죠?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 여러 가지 하는 거. 그러면은 또 생각도 많이 할수 있고, 두뇌 회전력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, 그럼 치매 걸리, 치매도 안 걸리고 좋잖아요. 치매 걸릴 확률이 적어요. 또 많이 몸 움직이면은 몸의 신진대사도 좋아지고.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, 일부러 뭐 체질적으로 뭐, 뚱뚱한 사람이 있고 뭐 아예 마른 사람들도 있어요. 뭐 사람마다 뭐 그런 분들 체질적으로 뭐 그런 분들 빼놓고는 후천적으로 많이 움직이면은 날씬한 몸무게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무게가 유지되는 게 그게 일단 건강의 첫 지름길인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맥 41이지만은 뭐 특별히 큰 잔병치레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어요. 병원에 입원한 적한 번도 없었습니다. 수술? 포경 수술이 전부입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어차피 뭐 여기 여자 안 보잖아, 이거. 다 남자끼리인데 어떻습니까? 자, 그럼 움직임을 많이 생활화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면은 아무래도 옷 실패 확률이 적다. 제가 오늘 말한 내용은 요것이었습니다. 자,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부디.